지난달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했습니다. 이처럼 민원인의 횡포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지자체들은 홈페이지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집었고 위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광주의 한 자치구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들이닥칩니다. 다짜고짜 직원을 밀치더니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말리는 직원들 사이로 고성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는 한 해 4만 건이 넘고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항의하시면서 욕설과 폭언부터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미 종결 처리된 민원인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셔가지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전화 올 생각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지난해 광주시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만 모두 1,9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성희롱이 80건이 넘었고 폭력도 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에서 공무원 실명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직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앞으로 악성 민원 대응단을 구성해 강경 조치할 계획입니다.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 차원 고발을 원칙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함께 민원인들의 인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